저는 이렇게 오늘 좀 인사가 긴데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합시다. 이렇게.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예, 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서로 은혜로 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시다. 이게 부흥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제까지 기록에 3만 4천여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사망자가 720명이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4명이 확진자고 이 전북에서도 한 명이 확진자인데 군산 아줌마.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원대병원에 격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 마트도 가고 뭐 교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서 77명과 접촉을 했대요. 77명. 그래서 지금 이 전북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 불안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수요일날인가요? 국민일보 그 기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였어요. 신종 코로나 무풍지대 대치동 학원가. 예,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의 신종 코로나도 대치동의 교육열을 아직 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강남의 대부분 학원들은 예, 휴강할 계획이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 수업을 하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이고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사의 의도는 아마 그 기사가 그 신종 코로나 발생에도 불구하고 불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강남 사람들을 비꼬아 말하는 기사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릴 때부터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거머쥐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마 극히 일부는 성공했다는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치열한 인생의 경쟁을 뚫고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삭개오입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그런 상황에서도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본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이 어떤 직업이냐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는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금을 정말 효과적으로 많이 거두기 위해서 세무서를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다고 해요. 세 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원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직원을 뽑는 거죠. 세리를 뽑아서 그 같은 동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로마의 세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세무서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그 세리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세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그 세무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지역에서는 이만큼의 액수를 걷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액을 정해주면은 세리장과 세리들은 그 관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해준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정해준 세금을 보내고
그 요즘 말하면 송금을 하고 남은 돈은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남은 돈은.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걸 눈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자였어요. 세리장으로서 성공한 인생이었을지 모르나 동족에게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에게는 뒤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굽신대고 자기 앞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지만 등 뒤에서는 항상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로마야. 저놈들은 로마의 앞잡이야. 저놈들은 자기 민족의 피를 빠는 놈들이야.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놈들이야. 이렇게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세리들이. 그래서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세리장이요 부자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의 내면에는 공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끝이란 말인가? 공허감이 있었고 어떤 죄의식이 있었고 또 상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상처가 자신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막다. 자, 막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막다, 순결하다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악하고 이 험한 세상에 살 때 맑고 순결하게 살아라. 예?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장이 되려고 이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왔을까요? 그 단서가 저는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읽진 않겠는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있는데 36세의 인도 여성인데 78cm래요. 보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삭개오도 어쨌든 상당히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거고요. 심한 왕따를 당하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라면서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마 삭개오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요. 회당이나 어디 갔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키가 작다고 나를 무시해? 에? 나를 괴롭히지? 나를 왕따시키지? 두고 보자. 언젠가든 너희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굽신굽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고 봐.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릴 때 사람들로부터 아이들로 받았던 주변 사람들로 받았던 그 상처난 마음 위에 복수의 마음이 얹혀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식민지 상황에서. 예.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도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지금 애쓰잖아요. 그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술 접대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불공정한 것들을 그냥 눈 감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예수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공허감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영혼의 갈증, 내면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계속 갈급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했잖아.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지을 때, 자 보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세상적인 그 어떤 성공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단계에 올라가도 계속 갈급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이 내면의 근원적인 공허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레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에 관련된 모든 소문들은 다 알 겁니다. 2, 3년 전에 누가 보면 5장에 나오는 레위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 3년 전부터. 레위라는 사람이 이 세리가 세관원 앞에서 예수를 만나더니 갑자기 직장에서 무단이탈을 했대.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 이런 소문을 분명히 삭개오는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내 인생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나도 그분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고 싶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의 눈에 들키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갔다고 됐어요. 여러분, 그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다시 번역이 돼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보면은 그 여리고에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여리고는 옛날 고대 시대 7000년 전부터 샘이 발달한 그런 곳이라 고대 도시가 형성돼 있고 갔더니 물이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이 도시의 전체에 막 많이 있더라고. 종려나무 30m 정도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이 뽕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소개하는데 그 높지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 왜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 예수님을 잘 보려면 더 높은 나무 30m나 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 종려나무가 아니라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 큰 어른이 지역의 유지여고 세리장이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였던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리고에 요단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밀밭이 있는데 밀밭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밭 주인들이 당시에 신분적으로 굉장히 천한 취급을 받았던 그 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어떻게 착취하냐면 목자들이 건기가 되면은 양들에게 먹일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담 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 밀밭 주인들은 이 밀을 다 추수를 합니다. 그럼 밑둥만 남게 돼요. 밑둥. 네, 목자는 양을 굶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밀밭 주인들에게 찾아가요. 협상을 합니다. 우리 양들이, 예? 우리 양들이 당신의 밀밭 밑둥을 좀 먹게 해달라. 협상을. 그러면은 이 밀밭 주인들이 그냥 안 주죠. 조건이 있다. 뭐냐? 이 밀밭 사이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라. 무슨 작업이냐면 야생 돌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거기서 나는 열매는요 먹으면 떫어요. 근데 거기서 작업을 해주면 맛있어진대. 어떤 작업이냐면 거기다가 바늘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올리브 그림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라. 그러면 너희 양들을 이 밀밭에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밭 주인은요 또 두 가지를 얻는데 예, 목자의 노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양들이 그 밀밭 밑둥을 먹고 거기다가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게 퇴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추석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밀밭 주인들이 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는 이미 목자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멍 뚫고 거기다 올리브 집어넣고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계속 또 죄인이야, 너 이런 손가락질 받아 어렸을 때부터.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못생겼어, 막 이런. 정말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상처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고 예수님은 보고 싶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목자들이 이미 작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 하나 올라가도 저게 뭐, 누구, 저 사람이 세리장인지 목자인지 표가 안 나잖아.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나무에 먼저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옵니다. 점점점 다가옵니다. 삭개오의 발 밑에까지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듭니다.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는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수군거림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왕따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따 시켰고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의 집에 하늘밤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세리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 아무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악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리들 외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밤, 그 길고 긴 그날 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사케오의 집에 가서 사케오에게 야 사케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너 무지하게 죄 많이 지었지? 동족한테 말이야 돈 뜯어서 부자 된 거 내가 다 알아. 그거부터 정리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처럼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사케오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사케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케오처럼요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을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게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내가 나도 그분을 만나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주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케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의 시선이 더 이상 사람의 수근거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가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지. 너 사케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 말씀 보면서 오해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사케오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사케오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미 구원은 사케오야 내려오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사케오는 회개의 삶 변화된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화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와 선행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는 남몰래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면서 사는 게 많은데 나는 주님 만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더 잘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인식하고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누구야? 거기서 내려와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신간인데요, 너무나 좋은 신간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진황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는,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오늘날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로는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그냥 말씀과 기도라고 그냥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훈련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예, 말씀을 주신대요. 그 말씀은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직접 들려주시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기호나 이미지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선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 하가다 하십시오. 하가다. 네, 하가다. 네? 그 다음에 하루 세 장씩 말씀 읽기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가다 하고 말씀 읽기 하면서, 또 한 가지 이 책에 보면은 말씀을 읽고 항상 눈을 감고 5분 정도 그 말씀의 현장으로 나를 집어넣으래요. 나를 투입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라면 내가 묵상을 하면서 삭개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꼭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새벽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제일 좋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주일 예배에 좀 일찍 오세요. 5분이나 10분 오셔서 그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대화라. 침묵이든 소리내서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대화라.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그 시간. 그것이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인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음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공허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한 가지 기준 뭐죠? 다른 거 없어요. 삭개오처럼 그 다 큰 어른이 그 큰 나무에도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박수 주며 찬양해. 예수보다 더 좋습니다. 예수 만나면 사케오처럼 나도 공허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